아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바다에 나왔습니다. 바다에서 어업하는 배를 탈 건데 바로 통발 어업을 탈 겁니다. 이 통발 어업을 하면 굉장히 많은 해산물들이 잡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업하시는 분들에게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는 바로 불가사리가 또 그렇게 많이 잡힌다고 하는데 이 불가사리는 보통 자연에서 뭐 갑각류라든지 어패류 뭐 다양하게 잡아서 먹는데 불가사리가 유해하다고 하지만 뭐 어떻게 유익하게도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불가사리를 잡아서 오늘 공장으로 이동해서 어떻게 유익하게 쓸 수 있는지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불가사리 잡으러 가야 되니까 배를 한번 타보러 가볼게요. 솔직히 자 여러분들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불가사리야 또 기다려. 자 오늘 어업을 같이 해서 불가사리 도와주실 우리 선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통발을 거두러 갑니다. 이 불가사리가 유해하면서도 어떻게 유익한지 참 궁금하죠. 영상 고정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한 20분 정도 이렇게 달리니까 거의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조업이 아마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나올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레일 같은 거 있죠. 이걸로 이제 딱 걸어가지고 휘로휘로 해가지고 딱 빼내는 겁니다. 자 여기는 보통 이렇게 미끼를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고등어 맞아요? 근데 선장님 여기 보통 통발 뭐 어떤 거 타겟팅으로 잡으세요? 통발은 소라. 소라. 닭하지 돌개라고 하죠. 돌개. 네. 안하고. 오? 안하고 붕장어요? 네, 붕장어요. 오. 저기 멸치. 써요. 네. 붕장어는 멸치. 키조개 내장을 써요. 소라는 아, 소라 잡을 때. 키조개 내장까지. 아. 오. 꼴락도 나오네. 꼴락, 성게, 작은 새우들, 뭐 개 종류 많이 나오고. 오. 소라. 우와 소라. 와. 드디어 나왔다. 바로 우리가 해산물 시장에서 수산물 사서 먹을 수 있는 소라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메갈로파에서 이번에 치계가 된 굉장히 작은 친구인데 뭐 자개 종류이고 여기 뭐 새우 붙어 있고 뭐 좋습니다. 이렇게 꺼내면은 어업을 할 때는 보통 내용물 털어내고 새 통발에 이제 미끼를 바로 넣어서 걷고 나중에 가면서 다시 던져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와 커피도 나와요. 우와 예? 아 커피 서해에서는 커피도 잡힙니다 여러분. 오 여기 그거 나왔다 여러분들. 아따가 이 녀석아 왜 쏘냐 여러분들. 바로 딱중새우인데 얘네들은 이제 계급이 있어서 한 통로에 몰려서 살아가는 특이한 친구죠. 사회성이 있어가지고 얘네들끼리 서로 계급을 나눠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바다의 개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 총을 쓸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가지고 공기총을 쓸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녀석인데 방금 제 손에 쐈어요. 가라. 진짜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얼른 보고 싶긴 한데 그 보통 통발 하루에 몇 개 정도씩 거드세요? 17틀이면은 55개씩 17틀. 아 7-8개를 하루에 작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와 뭐가 이렇게 많아요? 같이 돌게. 와 불가사리 보세요. 불가사리 엄청 많잖아요. 불가사리요? 와 진짜 불가사리 진짜 많다. 한 통발에 거의 수십 마리씩. 우와 근데 박하지 진짜 엄청 크다. 보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진짜 어업을 하면은 불가사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작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조과를 보면서 한번 선장님한테 이것저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가 날라온 거예요? 물고기인가? 우럭이요? 아니 통발에 우럭도 들어오는구나. 매일매일 저희가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어업하시는 어부님들이 새벽같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도 나의 임무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다. 방생. 와 여기는 역시 서해답게 굉장히 잘 자란 이제 갑각류들 새끼들이 엄청 많이 붙어있어요. 어이구야 이거 엄청 많네. 이거 이따가 물로 한번 싹 쓸어내가지고 여기 새끼들 다 방생해줘야지. 이게 뭐냐. 아 이거 자갠가? 되게 똑똑한 애들이 많네요. 역시 바다는 크고 생물은 많다고. 너도 빨리 가라잉. 놀래미가 놀랬나 보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 이게 놀렘이라는 어종인데 무튼 얘는 아가라서 선장님이 풀어주래요. 에이, 가라. 용왕님한테 얘기해놔. 너 나중에 커서 잡힌다고. 우와, 지금 선장님이 한 마리 주셨거든요. 박하지라고 하는 건데, 이야, 보라돌이네. 아까 보셨듯이 아까 조그만 새끼들 걱정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 이게 좀 거슬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을 해가지고 싹 씻겨 내려갑니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오, 야, 어우, 시원하다. 와, 여러분들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우와, 여러분들 그 괴물개 자개가 나왔습니다. 와, 옛날에 멘티스한테 먹여본 적 있었는데 너무 딱딱해서 잘 못 먹더라고요. 이거 개거든요. 오, 이거 범돔인가? 좀 특이한 친구인데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입니다. 얘는 풀어주겠습니다. 먹는 건 아니니까. 불가사리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봐봐요. 네. 물론 쓰레기도 많지만 불가사리가 잡종이라서 다 잡아먹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유해종으로 지정된 게 암으로 불가사리, 그 다음에 별불가사리인데 보통 다리가 이렇게 다섯 개 방향으로 이렇게 뻗쳐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다리가 아니라 흙수라고 하는데 이게 안에서 나오거든요. 여기 가운데 입이 있고 아까 선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런 갑각류도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어패류 있죠. 조개 종류라든지 뭐 전복 이런 것도 많이 잡아먹습니다. 이 바다에 해수조가 없으면 물고기가 안 오고 물고기가 없으면 다른 생물들이 안 오면서 백화 현상이 옵니다. 사막화 현상인데 그렇게 되면 생물이 없어지면서 자연 생태계가 무너지거든요. 불가사리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그런 현상이 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불가사리 어느 정도 해체치를 해야 되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이걸 알기 때문에 현재 유해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각한 거죠. 여섯 개 차리도 있네. 이 불가사리 나는 뭐 한 마리 뭐 데리고 있긴 한데 요 녀석들이 어빈분들에게나 굉장히 유해하다고 하니까 좀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이거 어떻게 대책이 없나? 낚시꾼들이 이렇게 커피, 네. 우유, 그냥 바다에 그냥 다 던져버려요. 아, 관광객들이라. 네. 아유. 우리 같은 경우는 어빈들은 다 쓰레기 모아놔요. 아, 저런 식으로요? 네. 저희가 깨끗한 바다에서 놀려고 하려면 어민분들한테도 피해가 가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쓰레기를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불가사리 너는 이제 나랑 끌려간다. 넌 큰일 났다.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얘네를 데려가야겠습니다, 여러분. 불가사리 이제 공장으로 바로 이동. 신속하게 신선하게 최대한 빨리 허리. 자,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불가사리를 잡아서 왔는데 여기 공장장님이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불가사리를 가지고 여러 제품들을 업사이클링하는 회사인 스타트테크의 공장장 김우주라고 합니다. 아, 공장장님.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이렇게 유해하다고 하는 이 불가사리를 어떻게 유해해서 유익으로 바꾸는지. 네네. 가능한가요? 아, 가능합니다. 저희 공장에서는 가능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장이라서 약간 소음이 있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와, 불가사리 냉동창고. 아, 야, 연기. 아, 뭐야, 아이스크림이야. 아, 이렇게 불가사리가 이제 자연에서 잡히면은 이런 식으로 냉동창고에 우선 1차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와, 두 번째 공정인가요? 네, 가동이 되고 있는데 저쪽 탱크에서 저기요. 네, 불가사리 가져오신 불가사리가 투입되고 이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액상과 그리고 탄산칼슘으로 이렇게 같이 침전물이 생깁니다. 네. 그 침전물들이 분류가 돼서 여기에서는 탄산칼슘이 건조돼서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그 반응액이 이제 저희들이 또 다른 가공을 통해서 액상 비료로 활용되는 그런 저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비료랑 탄산칼슘은 뭐 하는 거죠? 자, 탄산칼슘은 저희들이 친환경 증설제에 들어가는 부재료가 되고요. 지금 불가사리를 통한 이제 액상 비료가 다른 비료보다는 훨씬 생성에 훨씬 네. 더 좋은 이제 역할을 해서 그 비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증 장면가요? 그 기존에 이미 다른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불가사리를 제설제와 액상 비료로 이렇게 한 번에, 와, 처음 알았습니다. 가져오신 이제 불가사리가 네 공정을 거쳐서 많은 이제 제설제들과 같이 투입이 됩니다. 제설제는 아무래도 도로공사나 그리고 각종 시공구들을 도로에 이제 사용되기 때문에 1톤 백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만들어진 제품이. 아, 완제품. 와, 이거 불가사리 제설제네요, 그럼? 네네네. 오. 15kg, 25kg. 아. 중량국에 보여진 제품으로 나가고요. 해외에 나간 제품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런 포장으로 형태로 나가고요. 액상 비료는 500ml와 1000ml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액상 비료는 식물 키울 때 쓰는 거고, 이건 눈 내릴 때 도로 녹이기 위해서 네, 제설제입니다. 자, 이렇게 우선 당진에 있는 공장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설제랑 액상 비료로 이렇게 만드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서울에서도 이 불가사리로 어떤 것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바로 이동을 해볼게요. 슝. 자,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어? 여기 사무실이네. 자, 근데 어? 뭐야? 와, 이거 성장 미쳤어. 오, 육구첩보 총장님부터 국방부 장관님,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장관님. 우와, 미쳤어요. 아, 근데 여기 사무실이요. 제가 딴 데 연락해서 가볼게요. 여기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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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드디어 불가사리를 잡아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 그런데 불가사리는 어디 있어요? 아, 저희 불가사리는 네네. 분해 처리해서 여기 있습니다. 오, 뭐야. 불가사리 이렇게 작아졌네요? 오. 아, 이거 진짜 불가사리예요? 네. 이게 불가사리가 분해하고 남은 뼈 조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 여러분들 지금 이거 확대해서 보니까는 잘 자란 그 콤프로스트 부셔놓은 것 같이 생겼거든요. 지금 요거 지금 뺑뺑 도는 게 네. 불가사리 아까 뼈 조각? 네, 그거예요? 불가사리 뼈 조각에서 지금 콜라겐을 추출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와, 여러분들 TV에서만 보던 거를 지금 이 앞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뺑뺑 돌고 있고 액체는 약간 우유 색깔이고 뼈조각은 약간 주황 색깔인데 아, 이렇게 해서 콜라겐을 네. 추출한 후에 제품을 만드는 건 거죠? 네, 맞습니다. 콜라겐 하면은 돼지 껍데기에서 추출 많이 하는데 불가사리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돈피 콜라겐이나 그 다음에 역동 콜라겐이랑 불가사리 콜라겐 세 개를 동시에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해봤거든요. 네네. 그때 실제로 불가사리 콜라겐이 다른 성분들보다 조금 더 우수하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연구를 통해 확인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 실제로 저희 말고 타 연구 결과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걸 저희도 확인했기 때문에 불가사리 콜라겐으로 이제 계속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콜라겐을 직접 이렇게 쓰잖아요. 네네. 이게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나요? 아,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가사리 콜라겐을 추출해서 저희가 화장품 원료를 만들고 나서 이 원료가 실제로 피부에 뭐 진짜 잘 추가가 되는지 이런 성분들을 주로 저희가 분석을 직접 진행을 하게 돼요.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저희 네. 피부에 얼마나 흡수가 되는가 피부 흡수율을 측정하는 기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 오, 신기하다. 오. 실제로 저희가 불가사리 콜라겐을 추출을 하게 되잖아요. 네. 실제로 그 추출이 얼마나 잘 됐는가에 대한 그 추출 성분을 분석하는 기계라고 생각해주시면 와, 신기하다. 이거 뭐 하드디스크 넣으면 될 것 같은 그런 기계인데, 와, 이런 걸로 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연구실은 역시 다릅니다, 여러분. 뭐 그 외에도 점도계라던가 네. 아니면 입자 크기 등 이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출한 요 성분을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 많은 걸 하는군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바다에 가서 불가사리를 잡았는데 이 불가사리가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많이 들었는데 이 불가사리를 어떻게 이렇게 유익하게 쓸까 굉장히 궁금해서 하기도 했는데요. 이 불가사리를 이 업사이클링을 해가지고 이런 유익한 제품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